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중국이 미국을 앞서서 세계 챔피언이 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중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이 참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중국이 국제정치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너무나도 공격적이고 또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바로 지난주일의 국제정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국이 대만을 협박하는 것이 중국이 본래 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폐악질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말로는 험악한데 영어로 이것을 번역하면은 그렇게 험악하지 않습니다. 컨덕트 배들리, 나쁘게 행동한다 이런 뜻인데 중국이 대만한테 보이는 행동이 폐악질이냐, 또는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중국이 공황 상태에 몰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1등이 안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국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당황한 결과, 패닉된 결과로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그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제목을 중국의 대만 협박, 이것이 폐악질이냐 혹은 당황한 결과냐라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런 말이 많은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 정치를 보면은 미국 정치도 정말 제가 미국 정치를 공부한 지 수십 년 됐는데 지금처럼 이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 제목을 위기에 처한 바이든. 바이든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의 침략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냐? 영어로 디터입니다. 바이든은 중국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한권 먼저 소개할 텐데 이책 아주 여러 번 소개한 책입니다. 책 제목이 Another Bloody Century. 또 피비린내 나는 세기가 될 것이냐? 21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이 2005년에 나왔는데 콜린 그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전략 이런 겁니다. 이분은 최근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 테러 전쟁의 시대인데 이게 2005년 책이니까 이분은 강대국끼리 전쟁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논리적으로 이론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전쟁할 가능성이 높다. 21세기에 참이 책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이 사람이 선견지명에 있는 예측을 했다. 국제정치의 이론으로 예측을 한 것이죠. 지금 정말로 강대국들이 싸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이 무슨 이유든 중국이 지금이라도 뭐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라고 생각을 하던 지금 미국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아주 바이든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던 여러 가지 이유로 강대국들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시대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비행기들이 대만하고 싸우려면 일단 비행기가 가야 되죠. 비행기하고 군함이 가야지 대만을 점령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대만의 영역을 영공은 아닙니다. 영공이라는 것은 영토와 같은 개념인데 영공은 아니지만은 각 나라마다 방공 식별 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놓죠. 근데 대만이 거는 방공 식별 구역에 중국의 전투기들이 하루에 56대가 간 날이 있는데 그것이 10월 5일입니다. 그리고 10월 4일, 10월 1일, 10월 2일 해가지고 계속 비행기들이 수십 대씩 날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난 적이 없었는데 그 날짜를 보니까 10월 1일 날 38대의 중공 비행기, 중공 전투기가 대만의 방공 식별 구역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인 10월 2일에는 39대. 이것이 전부 다 각각 다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하루에 난 비행기 숫자로는. 그리고 10월 4일 날은 56대가 날랐다. 그래서 지난 3, 4일 동안에 무려 백 수십 대의 중국 전투기가 대만의 방공 식별 구역을 날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날면은 여러분들이 대만 방공 식별 구역 지도를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방공 식별 구역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는데 막 이렇게 겹치죠. 우리나라는 6.25 때 미국이 이렇게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 구역을 거는 거예요. 다른 나라 전투기들 여기 들어오지 말라.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인데 좀 자세한 그림을 보면은 대만 지도가 있고
대만 옆에 그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곳이 대만의 영해, 영공입니다. 영해와 영공은 이제 대만 육지 영토나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비행기들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침략으로 간주하는데 요 그 대만의 영공은 아니고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중에서 남서쪽에 그 주황색으로 막 색깔 그려놓은 거가 중국 비행기들이 날았던 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영공은 침범하지 않았지만은 중국이 대만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역을 중국의 전투기들이 뭐 그냥 무차별적으로 비행하였다. 대만의 그 국방부는 뭐 거기는 이제 이거 트위터도 전부 다 이제 한문으로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110년 10월 4일 대만은 이제 또 자기네 그 연호를 따로 쓰죠. 대만이 지금 110년인데 10월 4일 중공해방군의 비행기들이 자기네들이 그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해서 활동하였다 하는 것을 이 트위터로 보는 것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예, 나는 비행기들을 보죠. 이것은 뭐 소련제 비행기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수호이 그 27, 수호이 30하고 뭐 그냥 멀리서 보면 구분 안 될 정도로 비슷한 중국의 전투기들이 대만 그 방공식별구역을 참 무차별 비행을 하였다. 여러분 그 2차 대전 영화 보면은 수백 대의 비행기가 날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진을.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비행기가 이렇게 수십 대씩 한꺼번에 나는 일이 없습니다. 비행기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 비행기 수백 대가 가서 할 일을 지금은 뭐 한두 대가 가서도 다 하기 때문에 많이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 뭐 50몇 대씩 비행기가 날았을 때 그 굉음, 그 폭음이 얼마나 시끄러웠을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들이 이제 때를 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주 속도가 빠른 비행기들인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위협적이었을까. 그러니까 여객기 같은 거는 이 부분을 지나지 못하고 다 돌아가야 됐을 겁니다. 아마도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럼 대만은 가만히 있느냐? 아, 가만히 있지 않죠. 언제 그 비행기가 기술을 돌려가지고 대만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그 훈련을 할 때마다 대만 공군 역시 그걸 이제 스크램블이라고 합니다. 떠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국이 만든 이제 물론 소련 것을 그 흉내내서 만든 비행기지만은 섬 16 섬은 섬멸한다 할 때 그 섬입니다. 그 비행기를 보실 텐데 이것도 충분히 대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 한꺼번에 많이 온 것뿐만 아니라 횟수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20년 작년에는 그 중국 비행기가 대만의 그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이 380번이라고 합니다. 380번이면 하루에 한 번이 넘죠. 그런데 2021년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9월 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600회 이상을 침범하였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빈번하게 그 대만을 침범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가 타이완 뉴스 해가지고 대만의 아주 유명한 그 영자신문입니다. 대만 영문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이러다가 이제 싸움이 나는 것이죠. 항상 그 전조가 보이는 겁니다. 전조. 전쟁의 그 전조인데 이것이 전쟁의 전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전문가가 얘기를 한 겁니다. 글래서라는 그 독일의 전문가인데 마샬 재단의 그 연구원이에요. 보니 글래서라는 그 여자가 이제 이 분석을 한 겁니다. 왜 중공이 이런 일을 할까 했는데 첫 번째는 대만 공군을 진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대만 공군 진 빠질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인해준술이죠. 중공이 인해준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만 국민들의 사기 저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뭐 오랫동안 그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고 위협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졌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그 대만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그 무서워하고 사기가 저하됐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언론이 너무 호들갑을 떤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중국 외교부 그리고 시진핑이가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이미 너무나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만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사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월남전할 때 미국이 그 월맹을 엄청나게 폭격을 하죠. 폭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월맹군 또는 월맹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래갖고서 그 월맹 사람들이 호주명한테 덤벼들도록 하는 그런 심리전적 효과를 한번 보겠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폭격하는 이유 중에. 그런데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월남전쟁, 한국전쟁, 이런 모든 전쟁에서 폭격은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지금까지의 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데 아마 좀 지나면은 겁을 먹기보다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적국의 국민이 분노하기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싸우려는 의지가 더 높아졌다. 그래서 폭격작전은 원래 그 계획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공군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공이 저러는 이유를 지공공방 그 독일의 여자 학자가 분석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 맥메스터 장군이라고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육군 중장 출신이고 이 아메리칸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도 받은 아주 그 탁월한 장군인데 이 사람은 이 중국이 저러는 이유는 중국이 본질적으로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한테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정말이고 중국의 그 행동은 현대판 제국주의다.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뭐 작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끝난 후에 트럼프가 이제 진고로 돼 있을 때 그때 호주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했던 그런 뉴스를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이 폐악질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을 잠깐 했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중국을 완전히 단체로 목 조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쿼드라는 거 만들었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 오커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오커스는 바로 호주를 핵잠수함으로 무장시키는 그 계획이 오커스의 가장 중요한 플랜인데 이런 것이 중국을 목 조르는 일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러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할브랜드라든가 유명한 학자들이 중국은 이제 끝났다. 중국은 미국을 앞설 순 없다라는 식으로 뭐 글도 쓰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나쁜 행동을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제목에서 정했듯이 중국이 지금 패닉. 이게 뭡니까? 아주 당황한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그첫 번째 그 오커스가 9월 15일 날 나왔죠. 그리고 오커스는 코드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호주에다가 핵잠수함을 앞으로 8척을 장비시켜주겠다. 그럼 뭐 호주는 더 이상 중국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잠수함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국 해군이 지금 서태평양에 진입해 있습니다. 영국의 그이 항공모함이 한 척인데 퀸 엘리자베스호인데 퀸 엘리자베스호가 지금 현재 구암섬에 와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서태평양에 와가지고 지금 몇 달째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국을 엄청나게 짜증나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두 척이 우리가 이름 다 아는 배입니다. 하나는 로널드 레이건 호가 지금 이 남진해에 와 있고 또 하나는 또칼 빈슨이라고 우리가 이름 여러 번 들어봤죠? 칼 빈슨 호가 두 척이 같이 지금 이 남중국해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이 세척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호는 물론 미국 항공모함보다는 그 성능이 약하지만은 중국 항공모함보다는 훨씬 우수한 일본도 뭐 항공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군함이 지금 두척 있죠. 그것들이 지금 전부 이 남진해 중국 앞바다에서 훈련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당황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하는 행동에 당황한 겁니다. 그런 측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디 와 있냐를 그 항상 그 밝혀주는 미국의 그 해군연구소 USNI라고 그럽니다.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거기 보면은 주 단위로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어디 있냐가 나오는데 로널드 레이건 호하고 칼 빈슨 호가 바로 필리핀 위에 대만 옆에 지금 두 척이 가 있고 그리고 구암섬에 퀸 엘리자베스 호가 있고 그리고 일본 항공모함 뭐두 척이라고 말할 수 있죠. F-35라는 새로 나온 이렇게 수직으로 떴다 내렸다 할수 있는 비행기가 거기서 이제 일단 그 훈련을 마친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 배들이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당황한 나머지 저렇게 훈련이라기보다도 뭐 훈련도 되지만은 이 대만을 지금 위협하는 그런 비행을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저러는 이유 세 번째가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얘기입니다. 중국은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이 상대적으로 중국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힘의 비례가 점점 더 약해졌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못 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까지 앞으로 미래는 더 불리해져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유리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할지 모른다. 그 국제정치 이론 중에 전쟁 이론 중에 다이버셔너리 띠오리 오브 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아주 힘든데 다이버션이라는 것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독재국가에 그 국내 정치적으로 힘든 지도자들이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뭐 작은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러일 전쟁 나기 전에 그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황제가 밑에서 막 혁명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면은 신속하게 조그만 전쟁 하나를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싸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때 러시아랑 싸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과 러시아가 둘 다 전쟁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쟁은 일본이 먼저 일으켰는데 러시아도 그때 국내 정치적으로 조그만 전쟁 하나를 신속하게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 러시아 외교사에 관한 책 영어로 된 걸 읽어보면 A little swift victory라는 말이 나옵니다. 작지만은 아주 신속하고 정말 달콤한 승리가 필요해.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국내적으로 헤매고 있는데 만약 대만을 공격해서 대만을 중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은 웬만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뭐 또 임기 연장하는데도 아주 결정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석탄도 지금 없어갖고 전기를 못 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 지금 한번 해봐 라는 생각을 하기 딱 좋은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다이버셔너리 띠오리 오브 워가 중국의 대만 공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정말로 공격할 수 있을까?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뭐 어느 나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중국이 사실 그 전쟁을 그렇게 자주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안 해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중국이 정말 대만을 공격할까? 대만 공격은 뭐 저쪽 티베트 공격이나 인도 공격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대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콜린 그레이 교수가 말한 정말 블러디 센츄리 21세기도 피바다의 세기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큰 전쟁이 될 텐데 거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변수가 있는데 한번 중국이 싸우러 갈 거다 가는데 유리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아 이거 싸우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봤을 때 그래도 싸우는 게 낫다 그러면 싸울 것이고 아 이게 싸우지 않는 게 낫다 그러면 전쟁을 자제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이 국제정치의 변수들을 이렇게 그 계량화시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의 현재 국내 정치적 상황, 국내 경제적 상황 나빠요. 그것은 시진핑으로 하여금 한번 도발을 한번 해볼까 하는 데 쪽으로 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임기 중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 거야 라는 얘기를 한두 번 얘기한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이 빈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한번 공격해 볼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전쟁할지도 모르겠다에 기여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이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 대만은 중국이 공격하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항복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을 얼마나 열심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전쟁하겠다는 아소 다로 부총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새로 생긴 일본의 그 내각은 그 중국의 반중국 정책 그리고 친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내각입니다. 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거는 중국이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중국군의 실제 실력이 과연 되겠느냐. 대만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미국이 잘 도와줄 거냐 일본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자제하는 요인이죠.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아마도 중국이 전쟁을 직접 하는 데는 몇 달은 기다릴 것 같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2월 달에 그 북경에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 북경 올림픽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든 지든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참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 지금 보니까 뭐 베이징 올림픽을 반대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위구르 사람들, 티베트 사람들, 홍콩 사람들, 그리고 대만 사람들, 그리고 몽골, 사던 몽골리아 이런 데 사람들이 중국의 그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올림픽을 보이콧해라, 이런 그 전제국가, 독재국가의 그 올림픽을 왜 서방 민주국가들이 참여하느냐 하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찾아본 김에 그려 만나보니까 백악관 앞에서 미국 어린이들 같아요. 보이콧 더 베이징 올림픽스, 올림픽을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세요. 스탠드 위드 위구르 워먼, 위구르 여인들하고 우리는 함께합니다. 보이콧 더 제노사이드 게임스. 제노사이드는 뭡니까? 인종 학살이죠. 인종 학살 그 게임을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했을 때 중국의 비행기들이 그게 다 중국제 국산, 순수한 국산이 아닙니다. 다 소련제예요. 소련제를 개량해서 만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능 면에서 대만이 가지고 있는 미제 비행기라든가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 호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보다 성능이 일반적으로 약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만의 그 수상이, 대만의 총통이라고 그러죠. 대만의 그 차이잉원이라는 그 여자 총통인데 여자 총통 치고서는 대단히 강력합니다. 여기서 그 전쟁 이론을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어느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왕이 여자이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아주 늙은 사람, 이게 젊다는 것은 어린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옆 나라가 그 나라를 우습게 보고 이제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지도자 또는 나이가 대단히 많은 늙은 지도자 또는 여자들은 저게 나를 우습게 봐, 그리고 또 과장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전쟁이 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강력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해, 그런 지도자는 싸우지 않아도 돼요. 최근에 미국 역사상 전쟁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모든 사람이 아주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깡패 같다고 보고 있고 무섭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차이잉원 그 여자 총통이 중국이 건드렸을 때 오히려 더 세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말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만은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정치의 전 지구적 싸움에서 최선봉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맨 앞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만은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삶의 방식이 위협당한다면 대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아주 그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행정원장 수첸창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은 스스로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대만은 앞으로 이제 무기를 많이 사오겠다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때 남들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아주 그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비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사진 보시는데 1947년생이니까 뭐 74세 된 대만 행정원장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무총리쯤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만군 세력을 대폭 늘릴 것이고 대만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다른 나라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재미있는 뭐 아티클이 하나 나왔는데 미국 육군 대령 출신의 그 학자이고 지금 뭐 언론인이 된 그 로렌스 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육군 대령 출신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미국이 그 각 나라들이 재난에 처했을 때 그냥 뭐 시급히 달려가서 그 재난을 구호해주는 그런 그 조직들을 있는데 그를 HADR이라고 얘기합니다. HADR이라는 거가 그냥 그 단어를 읽는다면은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sponse. 그러니까 일본에 지진 났을 때 미국 항공모함 함대가 들어가서 지켜주죠. 그리고 하이티 지진 같은 데 나면은 미군이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가 전부 다 HADR인데 이거는 전쟁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대만과 미국 사이에 HADR을 만들어라. 그것은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또는 대만 사람으로 하여금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미국은 전쟁이 나자마자 대만 사람들을 도우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시급히 US 타이완 HADR을 만들라라는 그런 제안이 미국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라는 이 사람도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그 상원의원인데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인데 1971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겨우 50세에 된 아주 젊은 상원의원인데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같이 경선에 붙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중국은 대만과 자유세계를 겁박하고 있는 중이다. Intimidate, 겁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하는 짓은 무모하고 난폭하다. Recklessness,
그래서 북경의 폐악질, 북경이 나쁘게 행동하는데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는다면은 이것은 시진핑으로 하여금 대만 침공의 초록색 불, 그린라이트, 우리 뭐 파란불 켜주면 섰다가 하죠. 그린라이트를 켜주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대만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국제사회가 대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대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진짜 지원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일이 터져봐야 하는데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 그 중국이 미국도 물론 고려하지만은 대만을 잘못 건드렸을 때 일본의 반응 그리고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더 큰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뭐 그냥 지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오키나와 남서부 지역에서 그 대규모 해상훈련을 최근에 했는데 2일날 3일날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비행기가 대만 남쪽 바다를 막 날아다닐 때 바로 같은 시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에 동그랗게 그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바로 그 지역입니다. 중국이 봤을 때 이 행동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오키나와가 쭉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본 바다라고 생각해도 또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중국, 대만, 미국 전부 이렇게 그 이익이 얽혀 있어서 하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 해상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입니다. 키리시마라는 그 군함인데 이 배가 바로 지금 그 제가 동그라미 친 그 해역에서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신문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과 대만이 핵무기를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 그것 외에는 중국의 침략,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의 공격, 중국의 침략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 방책이 이제 일본과 대만이 핵무기를 갖는 일이다. 영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Nuclear arms are now must for Taiwan and Japan. 대만과 일본의 핵무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전화를 걸었는데 미국 대통령한테 걸었고 호주 총리한테 전화 걸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만을 둘러싼 지금 중국의 그 행동 여기를 우리가 견제하자라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죠. 이지삼 뭐 지금 우리가 잠깐 본 김에 여러분 그 이지삼 우리도 세 척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삼이 한 척이 있는데 그 배 380km 원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지스라는 것이 하나의 그 방패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그 레이더 시스템인데 한꺼번에 100개의 표적을 봐서 동시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사정거리가 190km, 그러니까 190km가 반지름이죠. 동그라미 그러면 380km죠. 배 한 척이 380km 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배인데 그 배를 중공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그 이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까 뭐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제가 그 두 번째 강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과연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